미국에서 1930년 어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상점에서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3일을 굶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서 빵 훔치고 말았습니다 하고 노인이 울고 있어요. 그때 판사가 그렇다면 아무 재물에 그렇게 해서 벌금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에게 10불의 벌금형을 선언하노라. 그리고 이 판사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노인이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우리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10불의 벌금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죄로 느끼신다면 50센트의 벌금형을 선언합니다. 판사가요, 50센트 벌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다 모자를 벗어서 10불을 자기가 딱 넣고, 그리고 싹 돌렸는데, 57센트, 57센트가 나왔어요. 그 노인이 10불 벌금을 내고 울면서 법정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판사가 누구예요? 라바디아, 유명한 이 판사입니다. 그 노인을 볼 때 불쌍히 여겼고, 판사로서 그냥 용서해서는 법이 될 수 없고, 그 자기도 똑같이 10불을 자기가 벌금 내고, 그 사람 물리고, 그리고 이런 명팔결, 그러면서 그 지혜, 그 아름다운 사람은 역시 훌륭한 판사, 명판사가 돼가지고요, 뉴욕 시장을 세 번을 역임하게 됐는데, 지금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부터 날마다 죄를 물 먹듯이 마시듯이 이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친다는 증거잖아요. 첫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여호와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 네 앞에 반포하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성경적 의미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근데 다른 종교도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 구제, 그건 휴머니즘, 인본주의지 하나님의 긍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쓴 것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호세아서의 그 긍휼의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밀이라는 여자에게 술집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장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또 나가고 술 팔고 못된 짓 그려고 그러면 가서 돈 주고 벌어주고 또 사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고멜 여자처럼 세상 우상 숭배하고 연애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야 네가 내 아픔을 알겠느냐. 네 부인이 바람필 때 또다시 돈 주고 사오고 자식 낳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결혼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첫째 아이 나니까 로루하마 나는 결코 긍휼이지 않겠다. 두 번째 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 짓거리는 도저히 긍휼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품고 그래서 호세야 다시 사와라 그래서 다시 껴안고 다시 가족을 이루라는 것이 오늘 바로 긍휼이 무엇이냐. 우리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의 피해 사랑받고 여기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부터 생각할 때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세상 짜가기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그 긍휼 때문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시편 102편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라. 자, 하나님이 긍휼이었는데요 정한 기한이 옵니라는 이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시장 앞에 계셔서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완성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 영원한 지옥갈 죄를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다 청산했다. 그래서 바로 긍휼이 여길 때라, 이때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우리 긍휼을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때를 따라 그때그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 그때그때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득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절하면서 가라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많은 문득병자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 받아라 할 때 그 문둥병자 피고름을 더러운 문둥병자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그냥 손을 얹으시고 우리 예수님 문둥병자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얼마나 불쌍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열기는 손이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불쌍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 긍휼하신 그 사랑이 저와 이름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긍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랑, 은혜, 긍휼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 자매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움직이신데 약간씩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거예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무조건 그 사랑의 열기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호의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긍휼은 뭐냐면 죄인으로서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고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의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다면 긍휼은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긍휼은 뭐냐면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어요. 이제 지옥 가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큰 실수했어요. 너무 큰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정으로 사랑해 주는 거,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 긍휼. 자비인자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세 가지로 상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위로하는 사랑은 존경한다, 또는 공경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웃과 나와 비슷한 관계란다면 수평적인 관계나 우정, 애정이란 얘기라고요. 세 번째, 오늘 긍휼적인 얘기인데 위에 사람이 얼마든지 복수해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깔아뭉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에인이 지혜있기 때문에 인자 자비한 가운데서 그냥 그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냥 불쌍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약자, 고통당한 사람, 애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불쌍히 해주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용서가 따릅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아픔이 오지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에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말씀인데 이런 깊은 뜻이죠.
자,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쳐다보듯이 아버지 긍휼 속에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사는 것 바로 이거예요.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사랑으로 살고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 좋아하고 사는 거예요. 순수하게 다른 생각 없어요. 바로 이런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한 사람이 용서 경험한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데요. 자,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내 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백기를 들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그 회개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은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러니 내 모습대로 벌어주지 않냐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란다면 당연히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9장 14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죠. 십자가 지고 충성하고 바로 제사드린 거 내 몸을 드리는 게 그것보다 먼저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하기 전에 너희들끼리 그저 긍휼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제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너희들이 서로 불쌍히고 용서하고 긍휼히 살아라.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에 사람이 하향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애들이 아파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아버지 어머니 어쩌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대신 아파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막 마음을 조이고 그럽니다.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고독, 아픔이 그대로 내게 전달이 되어요. 그 사람 입장에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얼마나 카드에 쫓기고 부도위기 있고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 안쓰러운 마음이 막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요. 상대방 입장 다 이해도 되고 그걸 느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기억하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온전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해를 비를 악인에게 선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악인에게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도 불쌍하기 때문에 줘요. 이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당자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자가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창경께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는 계속 그러고도 계속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계속 아들 사랑하고 잠 못 이루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서 아침부터 동네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 이 자식이 완전히 거지가 되었고 완전히 장발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맥없이 바싹 말라갖고 다닥도 걸어오고 있는데 그냥 그거 보자마자 그냥 뛰어가가지고 깨어안았어요. 막 깨어안았어요. 너 그 돈 어디다 썼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해요. 그냥 그리고 살아온 것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깨어나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형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저 창기하게 먹어본 저 새끼를 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 베푸십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준 적 있습니까? 그래요. 그 형은 그래도 동생이 살아왔은 게 그래도 그래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다더라도 그렇게 잘못했으면 매를 좀 때리든지 벌을 좀 주든지 뭐 근신 1년 하든지 그리고 나서 해줘야지 오자마자 그냥 깨어나주고 오면 나는 어찌게 되냐고 나는 어찌게 되냐고 뭐냐고 나는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은 나는 뭐냐고 애야 애야 너는 나하고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살았어야 안 죽고 돌아왔어. 왜 너는 내 기쁨을 모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당자가 누구였어요?
제가 여러분이 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 허랑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 한 가지에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품에 의해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오늘도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뭐 열심히 전도한 것도 없고 헌금 안 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충성 것도 없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A급 못 되고 저 C급이야 D급이야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너 하나님은요 그 힘든 가운데서 남편 핍박받고 정말 경제적으로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 가운데서도 뭔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서 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정죄감 갖고 나는 자격 없다 할지 몰라도 나는 품꾼의 하나 할지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깨어나시고 사랑하신 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아버지의 속성은 긍휼이라는 거요. 사랑이라는 거요. 그 사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요. 자, 그 빚진 자에게 1만 달러한테 빚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갚으라 하니까 그저 좀 봐달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차용증 갚으라 하니까 다 찢어버리고 용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 뛰고 좋아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네요. 근데 1만 달러한테는 한 달에 6천 된다는 계산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3조 된 돈이에요. 3조. 10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이에요. 그 3조를 탕감 바꿔서 500만 원 빚진 자를 목 꽉 잡고 빨리 갚아. 좀 봐달라고. 안 돼! 하고 감옥에 쳐내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용서해 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들어서 야 이리 와. 너 내가 3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500만 원 갖고 그 사람 감옥에 쳐넣었어? 너 다 갚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지옥 갈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용서해 준 그 용서는 3조 이상 헤아려 준 돈인데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너는 그 500만 원도 용서 못 해줘?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 이런 말씀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는 같이 우리 죄를 사옵시고 생각도 없이 계속 기도는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용서해주냐고 나도 죄 용서해달라고? 네 죄도 용서 안 해주고 어떻게 용서해주라 하겠냐? 여러분 진정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사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려면 이게 이 땅에 땅에 풀려야 하늘의 문이 풀리잖아요. 근데요, 저부터 막상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난 준 사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입술로 용서한다지만 내 마음은 엉어리지고 그 사람 안 만나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망각하고 싶지 진정 내가 껴안고 싶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문제는 어디가 있을까? 문제는 우리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냥 덮어버리면 되거든요. 하얀 눈이면 세상은 다 덮어지잖아요. 사랑의 보자기로 다 덮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설령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했다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주장한 분 하나님이신데 나한테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로는 나부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잘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남의 넘어지고 잘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한 사건을 하나님만 알지 깊이 모르잖아요. 요셉이 강간 미수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한 죄예요? 욥이 친구들이 계속 너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 당했지 계속 공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욥도 훈련 받았고 요셉도 연단 훈련 과정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가? 내가 내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재판할 일이 아니에요. 설령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의 눈이야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래 너 그 입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옵나이다.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영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산발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레인들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예루살렘에 떠나 교회를 떠나 여리고 세상길로 가면 강도 만나지, 마귀 만나지, 교회 떠나니까 그래, 권한 받지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해서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는 지나갔어요. 나도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율법으로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쓰러진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네가 강도 만났냐? 네가 잘못했으니 그런 일을 당하지.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 오고 싶고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 실수한 건 인간인데 이미 쓰러져 피 흘린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필요 없어요. 빨리 피를 멈추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요. 중요한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네가 과거 물을 거 없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긍휼에게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이게 보혈이고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여관에 들어가 치료하고 그리고 돈까지 주었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가 되겠느냐. 오늘 이웃을 생각할 때요 내 옆집 사람 나하고 만난 사람 아니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가 되냐. 그 사람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게 생겨서 부도의기가 나고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 사람의 내가 이웃 내 이웃이 나라도 없는 이웃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 이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누가 가서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주님이 그 이웃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때로는 잊어버리고 다음에 하지 다음으로 많이 미룹니다. 그런데요 그 즉시 하지 않으면 기회는 놓치고 맙니다. 이 프란시스가 아주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거지가 문둥병자가 길거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모들도 들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가서 겉옷을 딱 덮어줬더니요 아이고 추워 한번 깨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피고름 지진이 문둥병자가 깨안아달라고 하니 근데 이 프란시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전염될까 안 될까 그거 생각 없이 그냥 깨안아버렸어요. 꽉 깨안은 순간 보니까 향기가 나면서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우리 예수님 만나버릴 거야 거기서. 그러고 나서 성장하기를 걷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게 되지요. 죽은 다음 백보자 심판 앞에 가야 돼요. 그 불과 예수님 눈 딱 쳐다볼 사람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눈 내리 깔아버리고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나 지금 죄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악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모든 죄도 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심판 앞에 갈 수 있는 딱 길이 하나 있대요. 세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하나 앞에 내가 심판에 긍휼히 여긴 받는 길이 여기서 내가 긍휼히 여겨주면 살면 되는구나 불쌍히 여기면 되는구나. 다시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아기스 왕의 정치 망명 갖고 돌아와서 시글락 본거지가 자기 성이 불타버리고 그 정도 왕입니다. 저 자식 다 뺏어가버리고 모든 재물이 약탈해버리고 그리고 저 자식 어디로 간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 다윗을 따르는 군병들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로 다시를 쳐 죽이려는 위기 상황까지 왔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추격하리까 빨리 쫓아가라. 근데 추격하는데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어디 군대가 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추격을 하고 가는데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병사, 병든 병사, 배고파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못한 그 죽어가는 병사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먹여주고 그리고 마시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더니 그 병사 입에서 중요한 정보, 아말렉 군사가 이렇게 했는데 어디 어디가 있습니다 딱 가르쳐줬어요. 그걸 통해서 거기 가서 그들을 엄수보고 만져갖고 다 찾아오잖아요. 히답 어디가 있었어요? 그 불쌍한 병사 오늘 그 사람을 치료해줬더니 오늘 하나님의 큰 복이요. 하늘에 직접 뚝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병사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겼을 때에 하나의 법칙이 네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네 긍휼히 여기리라. 다윗의 최대 위기의 사건의 해결은 바로 그 순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 사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정해서 7년 동안 풀먹고 짐승하고 살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다니엘이 그랬죠. 자, 왕이 왕이요. 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는 것이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오늘 해답은요.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이제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해고하리라 그래요. 근데 청지기가 내가 이제 해고당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인가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5절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길인데 네가 주인에게 얼마 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린이다. 여기 네 정세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또 다른 얘기에 대해 너는 얼마 졌느냐. 가로대 일백석인이다. 여기 네 정세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해고되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을 때 빨리빨리 이 문서를 유지해가지고 주인 것을 더 나쁜 짓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면 이제 나한테 봐줄 것이다, 먹을 거 있다 이 말이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때 이 기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더 유죄를 해요 이렇게. 예? 그런데 16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여기서 옳지 않다고 말해서 분명히 청지 잘했단 말 아니에요. 이건 부정한 청지기예요. 청지기 일을 지혜있게 함으로 일을 지혜있게 했대요. 칭찬했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 빛의 아들, 우리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그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청지기 나쁜 놈도 지가 해고되고 나면 먹고 살 길을 찾았다. 그런데 지혜롭대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음이 내가 어떻게 될까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16장 9절에 말하길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친구가 여기서 예수님과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면 네가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네가 상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의의 제물이 뭘까 하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에게 나왔어요. 뭐냐면 아디키아스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아디키아스는 세속적인 제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물질이 복도 되는데 아니 제물은 불의에다고 어찌하셨을까? 또 세속적인 제물이랑 뭔 뜻일까? 근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이 금은 보화에게 있어도 다이아몬드 갖고도 천국에 뭐 가지고 그대로 갖고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의의 영광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한 이 땅의 것은 사실은 주님 여기서 표현할 때는 불의 제물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불의 제물로. 근데 그 불의 제물 갖고도 네가
어떻게인가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을 잘 대하고 가난한 자를 잘 도우면 네가 이 땅의 친구로 그걸로 친구를 빨리 삼으라는 거야. 갖고 있지 말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면 그것이 영원한 처소에 너를 인도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한 것이 내가 있었을 때 미래를 예비한 자가 지혜롭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욕심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불의의 재물로 꽉 가지고 있어갖고 가난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 모시게 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그 인생 그것이 정말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 내 인생이 전부로 삼고 예수님이 원한다면 남의 가난한 자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섬기고 바쳤던 이 인생은 그만큼 무엇을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표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 원한다면 내가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만큼 내 마음을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이 물질이 아니고 불의의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다 예수님 뜻이라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복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불의의 재물 같아도 그것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버린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기초가 내 삶의 차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그랬잖아요.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네 기하지 못하고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도둑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 밤에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제 감동이 아 얘기까지 곁들여야 되겠다 해서 온 거는 얘기인데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고 저는 많이 나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3월달에 가가지고 여름방학 때까지 한두 번이나 왔던가 차비가 없어 못 와요. 그래서 교회 찌우찌우 좀 어디로 들어갈까 교육진에서 좀 써달라고 해도 써준 일 없고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테이프 한 박스 500개 그걸 150에 사가지고 200만원 200원씩 해서 50원 남고 이렇게 신학교에 파는 그 돈으로 전철비하고 저는 총 재산이 뭐 불과 몇만 원 있는데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저같이 가난한 신학생 아무것도 없는데 아 신학교 앞에 어떤 사람이 나 도와준대. 내가 오늘 교도소에 출석했대. 교도소에서. 진짜 교도 참 순진한 사람인데 그렇구나. 차비가 없대요. 야, 하나님 저에게 전도하고 내 있는 거 드릴 수 있도록 저는 뭐 큰 것도 아니지만 아 하나님 나는 그렇게 그 순간에 그것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구나. 또 제가 개척 2년째 됐어요. 그래서 한 3, 40명 모인 때입니다. 그때 제 사례가 20만 원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가 왔어요. 노방전도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제가 고민하다가 밤 12시 넘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 결단이 왔어요. 반 딱 잘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드려야지. 근데 이거 막 눈물이 나오더라. 내가 너무 힘든 결정이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 꿈에 두 가지 보여주신데 아주 꽃을 보여줄 때 두 나무를 보여주는데 이 땅에 없는 나무예요. 분명히 나는 분명히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하나의 기뻐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복받았어요. 여러분 귀한 분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 섬길 수 있어서 여러분요 내가 심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많이 아니더라도 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는 어떻게 가르게 됩니까? 이 양에게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냐고. 아니요. 나한테 한 것이 곧 작은 양 것이 나한테 한 것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왼편 염소는 안 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많이 구제하고 주어도 내 이름 나타내고 싶었으면 노! 불합격! 내가 없어도 또 물질은 없어도 내가 한 시간 중복이다 좀 해줘야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막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그 마음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받는 걸 너무 감사하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용서되고 덮어주기도 하고 구제도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작게 사는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자체 이렇게 행해야지 한 것 자체가 율법이라 한다면 나는 그런 건 지는 않아요. 내가 그것까지도 성령에 감동하고 주님 내 인생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성령의 감동이 온 대로 은혜 가운데서 인도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지소서 사망 복게요.
주님 하나님.